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기업에도 좀 관심이 생겼는데 기업, 특히 ESG라는 이 단어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ESG 경영, 많은 분들이 관심은 가지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단장님, 그 ESG 경영을 잘할 수 있는 기업가들에게 팁을 주신다면? 제가 사실 기업 연구자가 네. ESG 경영에 팁을 드린다는 거는 주제 넘은 얘기 같고 아무래도 에너지 주제로서 생각을 하다 보면 제가 팁보다는 그냥 변화를 좀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아이오미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가 많으니까 많이 찾아오세요. 근데 그 노력이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면 되는 것들이 아니고 옛날에 하던 방식 하면 안 되고 에너지도 변화하는 부분을 집어넣으셨나 봐요. 그래서 웬만한 대기업들이 지금 나와 있는 기술 중에 우리가 최대한 오픈해놓고 적용할 수 있는 게 뭘까까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술을 접목하는 부분들까지 고민하면서 찾아오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또 벤처도 있고 또 새로운 파트너도 있고 연구자들도 있고 산학연이 힘을 합친 아이디어를 모아서 콘소시엄처럼 네. 사회가 같이 에너지만 지속가능한 게 아니라 이 경영도 그렇게 협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조를 갖고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시는 노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다들 알고는 계시면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지속적인 그런 노력을 같이 하는 것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서로 협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 협업을 잘 하는 것이 ESG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ESG라는 것을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짜서 그것을 협업해야 될 파트너들에게 제안을 한다는 게 규모가 큰 곳은 그런 거를 뭐 할 수 있는 집단 뭐 연구를 네.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그런 팀이 작은 곳들은 맞아요. 거기까지 고민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쉽지가 않아서 이런 것들은 좀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좀 좋겠다. 혹은 참고할 만한 사례들을 제시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저변으로 확대가 되니까 네. 대기업만 하는 ESG가 아니라 네네. 기업 하는 데는 다 ESG 하는 네. 문화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ESG가 이제 더 에너지 쪽에 무게중심 실린 게 뭐 삼성이 이제 작년에 가입을 하고 나서 그냥 사람들이 손쉽게 그냥 재생에너지 100%를 하면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본인들의 그 노력이 다 담겨서 자회사나 부품회사나 밑에 같이 일하는 회사들도 자기들이 하는 노력까지 다 연결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폐기물은 LCA 얘기도 했지만 결국은 모든 게 탄소중립적으로 얼마나 재활용도 잘 되고 전주기적으로 분석도 잘 되고 그래서 탄소를 최소한 배출하느냐까지 분석되고 노력하는 실천이 다 보여야만 이제 그게 아리백이고 또 ESG고 다 연동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혼자만 할 수 없게 되는 또 구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작은 회사랑 협업을 잘할 수밖에 없게 예. 그렇게 사회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아는 걸 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ESG라는 게 사실상 그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어떻게 가는지까지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교 캠퍼스에서 만약에 ESG 한다고 하면 구성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 비행기를 많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마이너스 요소예요. 비행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친환경 연료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가요? 걸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걸로 줄이든지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출퇴근할 때 걸어다니거나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가고 여기서 예를 들어 뭐 사무용품을 사는데 이 사무용품이 친환경으로 만든 건지 내가 쓰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사서 쓰는 것도 어디서 왔는지 내가 버린 것도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실천을 하려고 하면은 진짜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래도 뭐 하나 사더라도 뭐 하나 쓰더라도 아 이게 환경에 어떤 도움이 되겠거니 뭐 에너지 효율에 어떻게 도움이 되겠거니라는 걸 생각하는 것을 일단은 습관적으로 필요하겠네요. 네. 기술적으로는 이런 조력 발전이나 해양 에너지를 만들 때 바다에다가 하니까 또 어려운가요? 어떤가요? 바다라는 공간이 대항해 시대 때 인류가 바다를 점령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직도 우주만큼이나 점령하지 못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다거든요. 바다에 가면 항상 잔잔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태풍이 불었을 때 바다에 있는 설비들이 정말 안전할 것이냐 일단은 그게 발전 설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바다에 들어가는 설비를 튼튼하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좀 비용이 이제 많이 들게 되죠. 그리고 또 바다는 항상 염분이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육상에서 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그런 부식이나 방식 설비들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바다는 이제 에너지의 밀도가 높아서 좋은데
멀리서 에너지를 가져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육지까지. 네. 저희가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은 뭐 바로 대도시로 가져올 수 있겠지만 바다, 더먼 바다에서 이제 전기를 또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해저에 또 케이블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결국에는 이게 발전 설비로서 발전이 많이 되더라도 그럼 경제성을 또 극복할 수 있느냐가 다음의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간헐성이 큰 그 바다의 특성상 그걸 극복하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연구 개발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그게 해소된다면 아마 이제 상용화로 가면서 이제 크게 보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바다에 이런 해양 에너지 시설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 기술을 높이려면 돈을 이제 쏟아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잘 되고 있습니까? 외국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유럽은 2050년까지 바다에다가 40기가와트의 발전 설비를 짓겠다. 저희가 원자력 발전이 대략 이제 1기가와트 이상이니까 엄청난 이제 엄청난 발전 설비를 짓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이용률 측면에서는 원자력과 많이 차이는 나겠지만 유럽은 그런 이제 공격적인 목표를 정했고 그리고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그 유럽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해양 에너지에 대한 개발을 해왔고 대략 한 10년 정도 사이에는 한 5,300억 정도를 해양에너지 연구 개발에만 투자를 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미국도 꾸준히 연구 개발을 해오다가 한 2010년 이후부터 좀 집중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해양에너지가 좀 가능성이 이제 많을 것으로 보는 것 같고 최근 4년 내에만 투자 비용을 보면 한 6천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부 주도하에 2000년대 초부터 해양에너지 연구 개발을 쭉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정말 이제 기술 수준이 낮았거든요. 2008년도 조사 보면 우리나라가 유럽보다 해양에너지 기술 수준이 5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절반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꾸준히 이제 저희도 연구 개발을 해온 덕분에 지금 2020년 기준으로는 한 85% 수준까지 왔다. 네, 그렇게 이제 조사가 된 바가 있고요. 근데 뭐 유럽이나 미국이 최근에 이제 더 이제 이런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꾸준히 그 빨리 그 앞선 기술들을 추격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기술력이 85% 정도 수준이다는데 그 기술 투자 예산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되나요?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왔어도 그 상용화의 시점을 한 2030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바다를 정복하는 게 어렵다는 일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국가 규모에 비해서 이제 많은 연구 투자를 해왔고요. 국가 정책적으로 뭐 저변을 넓히거나 차별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개발을 해나가야 되는 그 상용화도 타겟으로 하고 원천의 어떤 기술도 개발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면서 외국 기술을 추격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행하고 있는 기업들 따라가면서 해야 되니까 네. 야,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자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재활용을 해서 이제 쓴다고는 알고 있는데 몇 퍼센트, 전체 플라스틱의 몇 퍼센트가 재활용이 될까요? 숫자로는 생각 안 나는데 생각보다 낮았어요. 왜냐면 재활용품 수거에 가서 쓸 수 있게 만드는 일도 되게 어렵고 열악한 그 용쇠한 환경 안에 막 아무렇게나 쌓여 있는 거예요. 수거에 가서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뭐 탄소수님 보고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 잘 아실 것 같아요. 수치가 9%죠? 진짜 낮네요. 네, 진짜 낮은데 왜 그런 거예요?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은 진짜 제한적이에요. 저희가 재활용을 나눠서 하는 거는 얘네를 각각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활용 못하는 애를 골라내기 위한 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현재는 사실 분리하는 것도 돈이기 때문에 맞아. 버리는 곳에서 미리 조금 그걸 해주면은 재활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지 뭐 아니면은 이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는 없을지 이런 좀 고민이 플라스틱 세액암 같은 것도 도입이 되고 네. 그런 거는 이제 어쨌거나 재생된 플라스틱을 써라 혹은 재생이 불가능한 건 쓰지 마라라는 그런 이제 어떤 메시지이잖아요. 결국에는 재생을 할 때도 원래 플라스틱의 품질이 떨어지면 사실 그게 상품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은 재활용된 플라스틱이 원래 용도로 못 써요. 다 품질이 좀 낮아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쓰레기가 되거든요. 지금의 방법으로는
그 원료 물질을 추출해서 그걸로 새 플라스틱을 만들면 그 새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뭐 화석 연료 양도 줄어들고 폐기물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한 것도 재생 플라스틱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품질도 똑같고 하니까 지금 이런 거 개발하려고 특히 유럽 기업들은 엄청 지금 연구 개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좀 이런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폐기물은 버릴 때 잘 버려야 되는 게 폐기물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예. 오염돼 있으면 예를 들어 물기가 묻어 있으면 그건 재활용을 못해요. 아무래도. 페트병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베스트는 우리가 그걸 말려가지고 진짜 딱 해주는 게 좋은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고 가시면 다 말리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럼 그게 돈과 시간과 들어가고 그럼 결국 경제성에 떨어지는 문제인데 버릴 때 잘 버려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에서는. 우리 김성국 박사님께는 또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기술인 것 같아서 굉장히 탐이 나는데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전 세계 토카막이 1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한국의 K스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탑 클래스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K스타가 왜 뛰어난 장치고 한국의 기술력이 왜 좋냐면 최초로 세계 최초로 초전도체를 사용한 토카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전도체가 가지고 있는 이점이 되게 많죠. 전류를 많이 흘려도 열이 덜 나니까 더 많은 자장을 만들 수 있고 그만큼 안에 1억도가 넘는 플라즈마를 잘 가둬둘 수 있고 잘 띄워놓을 수 있고 그 초전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실험 결과들이 매년 이렇게 좋게 많이 나왔었는데 2018년도에 이온온도 1억도를 세계 최초로 한국이 달성을 했고요. 세계 최초? 네, 세계 최초로 이온온도 1억도 플라즈마를 달성을 했고 억돌이! 네. 우리 화이팅! 그리고 2020년에 다시 한국이 가지고 있던 그 기록을 20초까지 운전, 1억도에서 20초 운전을 하면서 기록을 또 경신을 했고 21년도에 또 1억도에서 30초까지 세계 기록을 또 한국이 세웠고 계속 한국이 그 기록을 한국이 계속 깨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와. 뭔가 에너지 기술 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어벤져스들을 모셨으니까 끝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나만의 팁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 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리수거를 잘해야 되겠다. 네. 지금 제가 아까 들었을 때 9%밖에 안 된다라는 게 상당히 놀랐거든요. 제가 매주 하는 분리수거인데 거기서 제가 투명한 통 아니면 비닐 제거 이런 것들을 더 잘하면 사실은 폐기물 쪽에서 그걸 활용하시면서 더 효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농담으로 하는 말인데 원래 게을러서 생긴 일인데 화장 안 하고 대중교통 타는 거? 그거, 화장 안 하고 대중교통 타는 거예요? 왜냐면 화장을 하는 것도 시간을 쓰잖아요. 네. 근데 화장품을 쓰잖아요. 아하. 씻어야 되잖아요. 네. 에너지 많이 들잖아요. 아. CO2 배출도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게을러서 운전도 안 하는데 어쩌다 보니 난 대중교통 타. 내가 좀 이산화탄소 감축에 신경 쓰거든. 이렇게 사실 그래서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엄청 게을러서 하다 보는데 그냥 직업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농담이었는데 진지하게 바라봐서 요즘 좀 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굳이 질문을 하시니까 그걸 한번 툭 던져봅니다. 대중교통을 쌩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하나가 만들어져서 좀 정신승리가 네. 많이 필요한데요. 굉장히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을 쌩얼로 다닌다. 맞아. 그 딱 연결되네요. 예. 그리고 또 예. 뭐 딱히 뭐 크게 에너지 효율을 생각해서 한다기보다는 생활 속의 습관을 좀 들였던 거를 몇 가지 떠올려 보니 뭐 다들 그렇겠지만 저는 원래 과속이나 이런 것도 안 하지만 급출발 급정거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브레이크를 바른다는 얘기는 이걸 열로 에너지를 그렇죠. 버리는 거니까 저는 브레이크 안 바른 습관을 되게 많이 들여요. 그러니까 아는 구간에서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이건 아이들하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좀 한 건데 에어컨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인버터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뭐 몇 시간 이내 나갔다 올 땐 계속 틀어놓는 게 좋니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생활 속 팁을 좀 배워서 아이들하고 공유를 하고 여름철에 에어컨 틀 때 항상 환기 한 번 한 5분도 시켜주고 틀면은 좀 좋다는 얘기 들어서 그렇게 좀 했고 그리고 항상 그 서큘레이터 같이 틀어놓고 온도 조금
1도라도 높여도 서큘레이터 틀면 좀 시원하거든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팁도 마무리하면서 들어봤습니다. 지구의 온도를 1.5도 낮추기 위해서 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또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자, 이것으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토크쇼 에너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